아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2배 이상 또는 많게는 6배 되는 시장을 여기에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시장이라는 관점을 좀 냉정히 봅니다. 감정적이지 말고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하지 말고 외국 기업을 빨리 유치해서 제품을 국산화하고 기술을 내재화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이 이것이 자충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300조의 투자 안에는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네, 근데 이 반도체 신냉전으로 표현되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힘겨루기, 이 가운데에서 가장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중국,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은 이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대만을 만약에 폭격을 해서 TSMC의 첨단 반도체 공장 4개가 붕괴가 되면 미국은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반드시 대만을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철강화학, 조선, 자동차, 기계, 전기차, 배터리 뭐 여기서 다가 미국하고 견주어 볼 만한 수준으로 왔지만 반도체 하나에서 이게 미국과의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바로 그 문 앞에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최첨단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폭격하지 않고 날로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일거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이 첨단 기술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그 모든 첨단 기계에 들어가는 뇌의 머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내가 못 먹는 감 이것은 차라리 터뜨리자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지금 대만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약고 같은 이제 서로가 쉽게 불지르긴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만 문제를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다.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유사시에 대만이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이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79년에 만든 대만 관계법을 놓고 보면 이 미국의 국내법으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미국은 한다 이렇게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써놨는데 그것의 정확한 해석은 중국이 침략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대포를 갖고서 미사일을 갖고서 폭격을 하는 건 좋지만 전쟁의 최종 승리는 반드시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 승리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거리가 200km 뭐 그 내외란 말이에요. 네. 순식간에 이제 이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군이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이 들어와서 이제 그 점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오키나와나 뭐 괌이나 사이판은 전부 이제 공군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들이 많고 그 육군은 아시아에서 최대로 많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을 떠나서 대만에 최단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키는 또 그리고 만약에 대만이 이게 그 전쟁이 나서 첨단 반도체 공장이 파괴됐다고 하면 미국은 두 번째 초이스로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첨단 칩을 받아가면 되죠. 근데 그건 마저도 막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이제 젊은 지도자를 부추겨서 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라인에 이제 이상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만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한반도에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대만과의 중국과의 전쟁 또는 이제 침략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한 쿠션만 더 들어가면 한반도에도 동시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문제들, 미중의 전쟁, 또 그것이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지만 결국은 그 쿠션이 돌고 돌면 한국도 그 해골이 바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또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대만 양안 관계의 악화 또는 거기서 이상 사태는 그것은 한국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되고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을 내재화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누구를 그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면 결국은 그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딱 두 개 기업이죠. TSMC하고 삼성. 네. 이 두 개를 서로가 유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 유치를 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기술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중국을 안 가면 시장을 잃어버리고 미국을 안 가게 되면 동맹에서 배반했다는 소리를 듣는 이제 아주 고약한 상황이 이제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첨단 기술,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동맹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미국이 70년 우방이고 또 이제 혈맹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스페셜한 케어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지만 미국의 과거의 그 역사를 놓고 보면 1986년에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전쟁한 거 똑같은 전쟁을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6년부터 시작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세 번 개정하면서 제가 85년부터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했었는데 80년대 이때에 그 세계 반도체 시장 넘버 원부터 넘버 식스가 전부 일본 회사였습니다. 그 1985년에 그 반도체계 전설인 인텔이 우리는 도저히 일본 등살에 못 이겨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포기한다. 그래서 일본 때문에 그랬었고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지만 이 5년 단위에 그 반도체 협정 세 번 개정하면서 일본 반도체 싹을 완전히 잘라서 지금 흔적도 없이 날려보낸 거죠. 그래서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G2였던 일본의 반도체 회사도 싹을 잘라버릴 정도로 냉정함이 이 미국의 이 어떻게 보면 본얼굴인데 한국은 뭐 지금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G10, 뭐 G9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중요하냐 한국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거 물어보나 안 하고 그래서 과거에 G2 정도가 되는 나라 동맹국도 이 첨단 기술 미국의 국익에 반했을 때는 언제든지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에 대해서 스페셜한 케어를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견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반도체 지원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은 첨단 기술에서는 이것은 각자 도생이 답이지 동맹, 우방, 이것은 데코레이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파운드리. 그 다음에 우리는 D램.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것은 지금 D램은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D램은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 생산을 하려고 하면 설비 투자 규모가 지금 100억 불, 200억 불 들어가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반도체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산 공장을 지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OEM을 해줄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설계 도면을 맡겨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이익이 뭐 들쑥날쑥 이제 전단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TSMC는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스테이블 하냐고 그러는데 그 답은 심플합니다. TSMC는 주문형 생산이에요. 주문 받아 갖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지만 이 삼성이 하는 범용 제품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샀다 팔아야 되니까 이것은 재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폭이 큰 건데 문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름은 그렇지만 메모리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다 시스템 반도체로 이름을 지어요. 네. 그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제조 원가, 설비 투자 원가가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묘한 생산의 형태가 파운드리고 그걸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설계도를 거기다가 맡겨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반도체의 생산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TSMC는 D램 파운드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CPU든 GPU든 간에
이게 시스템 반도체 옆에는 반드시 메모리 같이 붙어 있어야만이 이게 칩셋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뭐 인텔이든 엔비디아든 칩, 이 GPU나 CPU를 만들더라도 그럼 DRAM 어디서 쓰냐? TSMC가 만들어줄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 그 삼성 같은 경우가 TSMC가 오는 파운드리하고 똑같은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 TSMC는 58%지만 우리 삼성은 한 16% 정도? 네. 그래서 TSMC는 4분의 1 정도로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TSMC가 못하는 것은 메모리다. 근데 우리는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를 할 수는 있고 기술도 있지만 기술은 약간 떨어지고 생산의 규모는 4분의 1.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생산량이 두 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 학습 효과, 러닝 커브라고 그러죠. 이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개를 만들면 100원인데 200만 개 생산 캐파를 가지면 66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가 네 배가 큰 놈은 이론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인 놈은 원가가 100이라고 하면 4인 놈은 원가가 예를 들면 3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놈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세다는 게 그게 이제 차이죠. 네. 보통 이제 공장을 새로 오픈을 하게 되면 반도체 공장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의 숙련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적절하게 맞춰나가는 과정, 우리가 보통 수율을 맞춘다라고 하죠. 이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 2025년 정도 돼야 수율이 맞춰지면서 미국이 완벽하게 그 뭔가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미국이 반도체 이 생산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생산시설을 이때까지는 좀 우리의 이러저러한 눈치를 보지만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강하게.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그건 이제 간단한 게 반도체는 2년마다 기술이 바뀌고 4년마다 이제 제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2025년 정도가 되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단 2년에서 2년 반 걸리니까 지금 5나노 공장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5나노에서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5나노 만드는 다른 아더스 국가들 이건 이제 개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이나 TSMC는 지금 이미 이제 5나노 단등에 들은 3나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의 뭐 로드맵으로 보면 2027년이면 1.5나노, 1.4나노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만들어 놓은 제품보다 한 두 단계 정도 더 이제 기술이 더 진화를 해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이 TSMC는 3나노나 2나노 이하짜리를 2025년이 되면은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보다 한 두 단계 떨어진 5나노를 하게 되는 이제 5나노가 그때쯤이 되면 레가시 기술이 되는 성숙 제품 기술이 되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기술의 앞으로 나가는 속도를 지금하고 같은 스피드로 대략 한 이제 2년 뭐 2단위로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그게 그 미국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대나 냉대나 홀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의 스피드라고 하면 그걸 충분히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국내에 몇백조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게 최첨단 공정은 다 한국 쪽에다가 놔두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런데요. 이제는 뭐 그 생산 원가가 싸다고 그래서 해외로 가져가는 것은 그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제가 책에서 써놨습니다만은 반도체 세계화는 끝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세트 제품을 만드는데 적어도 10개에서 12개 나라를 거치는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제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핵심 공정은 이것은 최첨단 라인은 반드시 국내에 지어서 이것은 기술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 진보화돼서 이제는 보편화된 기술이 됐을 때는 해외 가는 것도 오케이, 다른 나라 공장 지어주는 거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삼성이 얘기한 이제 3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일견 들으면 엄청난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좀 20년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면 1년에 뭐 한 15조 정도를 투자하는 건데 네. 지금 삼성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대략 1년에 한 40조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300조 그러면 어마운트는 대단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성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뭐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오히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조금 상징적인 뭐 전략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고 실제적인 투자는 그거에 두 배 이상 더 들어간다. 이제 그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첨단 공장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태계가 중요해요. 이제는 반도체를 공장을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재료 소재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제포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재료 소재 회사들이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고서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00조의 투자 안에는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세계 탑 레벨의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을 같이 유치해서 거기다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그 미국 그 반도체법, 그다음에 뭐 IRA법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의 밸류체인에 속한 산업이나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이 담보돼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책에서 지금 미국 반도체 보조금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기술이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삼성이 지금 3나노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TSMC보다 6개월 이상 더 빨리 개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샀으는 이제 최고의 클라이언트인 이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우리 삼성한테 주문을 안 주고 우리보다 조금 더 개발이 늦은 TSMC한테 주문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고객이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왕은 소비자 왕이라는 것이 반도체에도 철저하게 통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밸류 체인을 이제 그 많이 강조를 하지만 첫 번째 지금 배터리 두 번째 반도체 네. 이걸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가 반도체가 지금 64%가 아시아에서 소비가 돼요. 네. 미국은 24%, 25%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건 좋은데 왕창 거기서 지어갖고 24%를 커버하거나 남는 부분은 어떡하냐. 다시 아시아로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아시아 그냥 공장 짓면 되지 미국에 질 필요가 있냐. 그래서 미국의 밸류 체인에 대한 이제 과신이 하나 있고 배터리도 우리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뭐 한국은 배터리의 세계 최고 기술을 가졌고 우리가 탑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제 배터리도 보면은 중국의 CATL이 뭐 이제 완전히 올라선 상황이고 그래서 배터리 전방 산업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예요. 네. 근데 그 자동차를 놓고 보면 작년에 미국이 전기 자동차를 99만 대, 100만 대를 조금 못되게 샀어요. 근데 테슬라가 얼마를 팔았냐면 작년에 133만 대를 팔았다고요. 그런데 네. 중국이 작년에 얼마를 팔았냐 그러면 680만 대를 팔았어요. 미국의 밸류 체인 뭐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를 예를 들어 놓고 보자고 하면 중국이 미국의 6.8배 되는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는 조금 뭐 난하게 얘기하자면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미국의 대통령부터 정부가 중국에 공장 짓지 말고 공장 다 빼고 첨단 기술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33만 대 만드는 파는데 100만 대짜리 공장을 상하이 지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 방문하면서 그 전기 저장 장치 ESS 장치 세계 최대 공장을 또 상하이에 짓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것은 이게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 중요한데 그 시장의 규모로 보면
아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2배 이상 또는 많게는 6배 되는 시장을 여기에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로는 왜 이제 미국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그 굉장한 밸류를 주냐면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배터리에서 미국의 이 시장 보다가도 중국에서의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의 정책에 당해가지고 우리 배터리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를 못했던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반대급부로 이제 미국으로 우르르 몰려간 것이고 그러나 진짜 시장은 이것은 미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 더 큰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거기서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의 54%가 이게 중국에서 팔리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 시장이 뭐 한 18%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시장을 다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장이라는 관점을 좀 냉정히 봐야 된다. 감정 섞지 말고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하지 말고 시장으로 보면 아시아 시장이 미국보다 월등히 더 중요하다. 지금 미국 반도체법의 치명적인 자충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거죠.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보면 세 가지 조항이 이제 크리티컬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의 안보의 목적으로 이 조사를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걸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뭐 17, 18년 했지만 그 라인 안에는 그 튜어 라인에는 들어가 봤지만 진짜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도체 라인을 안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선수가 보면 그 레이아웃만 봐도 이 라인에서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도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라인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이제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정기적으로 레포트를 하고 거기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하고 쉐어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미국에서 과연 이익이 나냐 반도체 공장 지어서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하면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지 왜 아시아에다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짓냐 이거죠. 근데 뭐 새로운 기술 엄청난 노력으로 이익을 난다고 하면 그 이익을 미국 정부하고 다시 프로핏 쉐어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공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세 번째까지 크리티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시장은 24%고 아시아 시장이 64.5% 중국이 한 34% 돼요. 네. 근데 우리로 놓고 보면 삼성이 미국에 170억 불을 투자를 하는데 그 사이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은 300억 불이 넘어요. 네. 근데 미국이 거기다 세 번째 조항이 보면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보조금 받으면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답은 중국에 공장 증설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유를 하니까 10년에 5% 증산하게 해줄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2년이면 기술이 바뀌고 5년이면 라인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년에 5%면 1년에 0.5%를 증설해가지고선 이 라인을 유지할 수 없어요. 네. 그 라인 그것도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크리티컬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장을 유치해서 반도체 기술하고 제품을 내재화하겠다고 해놨지만 그 조항을 놓고 보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조치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또 하나 놓고 보면 그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대만의 TSMC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기술도 좋고 그리고 TSMC는 400억 불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럼 우리의 거의 2배 이상을 투자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그대로 이제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미국의 뭐 정치 외교적인 압박에 이제 정부 단위에서는 공장 지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그 첨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공장을 빨리 짓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공장 짓는 것은
껍데기를 짓는 것은 빨리 지어서 보조금을 받고 대신 설비를 집어넣어서 공장을 돌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늦춰가지고 첨단 기술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수를 쓸 가능성이 거의 51%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돈을 이제 보조금 주고 세금을 왕창 깎아줘가지고 외국 기업을 빨리 유치해서 제품을 국산화하고 기술을 레이저화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이 근본적으로 그 세부 시행 규칙을 보면은 이것이 자충수라는 거죠. 네, 그렇겠군요.